집값 하락세가 완연해지면서 최근 2, 3년간 역대급을 기록했던 주택 증여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 경매 시장도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추가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크게 늘어났던 주택 증여 열풍도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9,2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396건 대비 49.9% 줄었습니다. 강남 3구에서도 올해 주택 증여는 1,651건으로 지난해 대비 69.6% 급감했습니다. 최근 가파른 대출 금리 인상으로 자녀 등이 집을 증여받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다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관망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여 재산가액이 더 떨어지면 그 시점에 맞춰서 하겠다. 왜냐하면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면 차라리 그 시점에 증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기다리는 분들도 좀 있고요.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법원 경매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전월 대비 14.1%포인트 하락한 22.4%로 2001년 1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80%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3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7개월 동안 110%를 웃돌던 낙찰가율도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며 80%대로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매수 행렬이 이어졌던 빌라도 경매 시장에서 인기가 급속히 식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런 경매 물건들은 아무래도 이제 상승장이었을 때 이제 매겨진 그런 감정 가격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보다 이제 감정가가 더 높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가을 이사철임에도 주택 거래량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주택 증여와 경매 시장 관망세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